여러분 기다리셨죠? 이제부터 풍을 예방할 수 있는 혈자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댁에서 가정에서 뭐 TV를 보면서라던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실 수 있는 혈자리 다섯 가지. 다섯 개 혈자리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섯 가지 혈자리는요. 예풍, 풍지, 풍부, 백회, 소부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풍이라는 거는 풍병을 가린다. 그러니까 굳이 중풍뿐만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기나 이런 찬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는다,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지, 바람풍과 연못, 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풍병이 연못처럼 모이는 곳입니다. 잘 마사지를 해주면 이게 풍병이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풍부, 부가 마을 부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병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부, 이거는 작을 소자에 마을 부자를 쓰는데요.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내려주고 또 몸이 차갑고 냉한 사람은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게 체온 중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혈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백회. 사실 이 백회라는 혈자리는 100가지 기운이 모인다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백회라는 혈자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효능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 혈자리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예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예풍이라는 혈자리는 제가 스님 만져봐 드릴까요? 네네. 예. 참을미약 붙이는 예, 멀미약 붙이는 자리입니다. 요거를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요 앞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가 좀 아프실 거예요. 예, 이 예풍이라는 혈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릴 예자 한자로 가릴 예자를 써서 풍을 여기서 가려주고 막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고요. 그래서 목 주변의 보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도 이런 혈자리에 찬바람이 잘 들지 않도록 가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풍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풍지는 연못 지자를 써서 연못은 웅덩이처럼 물이 고이는 거잖아요. 이 바람이 고이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정중앙이고요. 정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게 머리카락 있는 부위라면 이게 머리카락 있는 부위라면 여기가 풍지입니다. 여기 쏙 들어가는데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만져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만져주시는데 골프공. 골프공으로? 골프공으로 여기를 TV 보면서 내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골프공을 대고 문질문질 하실 수 있는 데거든요. 아 그러네. 양쪽에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풍부. 풍부라는 자리는 여기서 정중앙에서 가운데 온폭하게 들어간 자리입니다. 여기 쏙 들어간대. 이렇게 정중앙에서 올라가다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그냥 골프공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자 여기가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이나 혈액의 흐름을 개선을 시키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열은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두통이 있다든지 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이쪽이 전체적으로 쫙 풀어지면서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요. 엎드려서 이렇게 혈감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혈성이 굉장히 강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고 한 10초 정도만이라도 하시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시면 눈도 좀 맑아지고 머리도 좀 시원해지고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잘 넘어가네. 네.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몸에서 뇌 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병목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이 경동맥 주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쪽으로 찬바람 들지 않게도 조심하시고 이쪽이 막히지 않게도 조심하시고 요 귀 뒤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손바닥 하나만큼의 사이즈가 좋은 그래서 제가 이 주변의 혈자리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게 이건
평소에도 그냥 자주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은 자리이고, 뭐 중풍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좀 머리가 아프다, 머리 쪽으로 막 좀 열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뭐 얼굴 쪽으로 막 상기가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자리를 느껴주시면, 그러니까 만져주시면 일시적으로 쫙 가라앉는 그런 어떤 느낌, 효능, 효과들을 직접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백회. 백회는 자, 정확한 지점은 예, 자, 귀에서 머리 쪽에 가장 두부 쪽에 가장 올라온 부분. 가장 뾰족하게 높은 부분. 그다음에 목 뒷덜미선 정중앙선을 딱 연결해서 만나는 자리가 백회입니다. 이렇게 정중앙 가장 정수리, 우리가 정수리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높은데. 머리 쪽 높은 부분. 너무 세게 지압을 하신다든지 그러시는 것보다, 지압을 하시면 여기는 아파요. 그런 것보다 그냥 평소에 골프공 정도로 그냥 문질문질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은 이 백회 주변은 빗으로 살살살살 두드려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나 혈액의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 개선이 되고 순환이 좋아져서 요것도 한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금세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침을 놔도 괜찮나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사실 침을 쓸 수는 없고요. 혈당 체크하시는 거, 체크하시는 걸로 그냥 한두 방울 정도만 살짝. 여기 착착 눌러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숨구멍만 트여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부라는 혈자리 가르쳐 드릴 건데요. 선생님,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자연스럽게 잡으시면 이 넷째, 다섯째 손가락 사이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주먹을 조금 주면서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이쪽 부분 전체가 지압이 돼서 좋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게 손끝에 꾹꾹 힘을 주시면서 누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이제 골프공 같은 걸로 양쪽을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거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쪽이 제대로 좀 지압이 되고 마사지가 되고 이게 경혈이 건드려지면서 여러 가지 순환에 좀 도움이 되시죠. 네, 아, 이렇게. 각기에 어떤 경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경락이 손이나 발에서 시작을 하거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손가락이나 이 발바닥의 지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이유, 그런 의미 때문인데, 평소에는 그래서 이 골프공을 또 TV를 보시면서 양 발에 놓고 그냥 발을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냉한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꺼트려주는 자리입니다. 네. 멍청히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렇게 호두 예. 두 개 이렇게. 네. 그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지압법이죠. 호두가 그 골이폐였잖아요. 맞아요. 그 골폐인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지압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이게 잼잼 운동을 시키는 것도 몸의 모든 경락이 여기서 시작이 되거나 끝이 나는 거거든요. 손하고 발에서 시작이 되거나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몸의 뭐 기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죠. 옛날에 참 어른들이 지혜로웠어. 잼잼 짝짝꿍 짝짝꿍 곤지곤지곤지 곤지. 그 요것도 손의 기능이기도 하나 하나를 이렇게 집을 수 있다는 게 요게 아 이게 근육 운동이 맞아요. 되면서 잼잼잼 애기만 할 게 아니라 어른도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 요양원 가면 여러 가지 운동법 중에 이게 손가락 운동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소근육 운동. 그다음에 근육학적으로는 이 소근육을 쓰고 그다음에 말초 신경이나 말초 혈액 순환을 시키는데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이 끝에 있는 여러 가지 혈점들을 지압을 하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주먹 쥐기를 그냥 주먹을 그냥 대충 쥐었다 폈다가 아니고 꾹 눌러주세요. 힘을 줘서. 꾹 눌러주시고 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펴주시고 이거 정말 10번만 하시면 몸에 땀납니다. 보통 손가락 뭐 관절에 급성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하시거든요. 통증 때문에 아파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만성적으로 좀 약해지셨다든지 아니면 뭐 류마티즘처럼 있으셔서 이게 약간 좀 마비가 된다든지 굳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조금 힘이 가는 대로 힘을 주셔서 꾹 눌렀다가 펴주시고 또 꾹 눌렀다가 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의외로 머리 쪽에 쌓인 열, 눈이 뭐 그러니까 침침하다든지 눈 쪽으로 열이 가득 찼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좀 두통이 있다든지 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 열 번만 해주시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쪽으로 몰린 열이 조금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바닥이 조금 땀이 좀 나실 거거든요. 우리 몸에는 자극 치료 능력이 있대잖아요. 네. 그걸 이용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